천만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혁을 포함한 5명의 공갈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는데 현재 이들의 재판 상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박이랑 판사의 주재로 구제혁을 포함한 5명의 공갈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 피고인 중에는 주작감별사 전국진, 카라큘라 이세우, 크로커다일 최일환과 최우석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날 구제혁의 법률 대리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 단계에서부터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마치 범죄가 이미 인정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카라큘라 측 변호인은 찌양 외에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찌양과 관련된 공갈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찌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찌양에 대한 혐의는 명백히 부인한다라고 밝혔죠.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혁에게 찌양에 대한 폭로보다는 돈을 갈취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조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크로커다일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고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증거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우석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죠.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구제혁과 전국진이 찌양에게 당신의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며 총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시작되었죠.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이 협박 과정에서 구제혁에게 찌양에 대한 폭로보다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며 구제혁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구제혁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사건의 심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18일에 다음 공판을 열 예정인데요.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게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구제혁이 저런 짓을 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배신감이 엄청나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고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죄 지은 만큼 처벌받아야 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e'll be right back.